이제 253쪽 단을 한번 읽어보시죠. 단알임은 강침이장하며 이개체로서 개명이라. 여리순하고 강중이 응하야 우이개덕 개체로 언개지선이라. 대형이 정하니 천지도야라. 침은 점냐니 이양이 장어하이 첨진야람. 하열상구는 화열이 순야오 강득중도이 유응조랍 시능 대형이 정하야 합천지도하님 강청이 화수는 천지도야라. 화육지공이 소이 불식자는 강청 화수님이 이차 이민 임사 임천하에 막불 대형이 득정야람. 대위열하니 열내화야람. 쾌탄에 운쾌이화라하니람. 당강장지시하야 우유차선고롭 기점이여차야람. 치요파돌유흉운소불구야람. 임은 이양이 생하니 양방첨성지시고롭 성인비지기운 양수방장이남 연이나 치요파롤하얀 즉소이흉의라니. 8월은 미양생지 8월이람. 양시생어 복하니 자복지도니 범 8월이님 자건자로 지건미야람. 이음장이 양수의람 고로운소불구야람. 제음양지기 언지하면 즉 소장이 여순단하니 불가여야옴. 이 인사 언지 즉 양위 군자요 음이 소인이니 방군자도 창지시에 성인이 미지개하야 사치극즉 유흉지리 오비지하야 상불지여 만극즉 무흉야람. 언수천운지 당연이남 연이나 군자의 지속에람.
상할 택상 유지민인 군자 이하야 효사에 무궁하며 용포민이 무강하나니라. 택지상 유지는 태간년이 수지제야람 물지상님 여함용이 무약수지제지구름 택상유지 미림야람 분자간친님지상즉 교사누구하님 친님어민즉 유교도지의사야람 무궁은 지성구역야람 관하명지상즉 유용포민지시민임 무강은 광대무강한야람 함용이 유광대지의 구로 미무궁북한지의람 지림머택은 성림하야람 이자는 개임하지사님 교지무궁자는 열야옥 용지부강자는 곤야람. 예, 단을 보시면 다말 임은 강칭이자며 여리순하고 강중이 응하야 대형이 정하니 천지도야라 하늘의 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우리 한번 짚어보긴 했지만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경은 천지의 도를 천지 운행의 법칙들을 가지고 사람 배울점을 찾는 거고요. 하경은 인사, 사람 일 중에 벌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천도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실 때 여기 끝에 천지도야라 라고 말씀한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단활 임은 강침이장하며 강, 사실은 강장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초구, 그 다음에 구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침자는 점점점 점차로 그런 뜻이 들어간 거예요. 강은 양이잖아요. 양이 선이 오른 것이 침은 남이 눈치 못 채게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괴체로 괴명을 풀이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괴덕을 가지고 본다면 그 열과 순이지요. 기쁠 열자 열이 순하고 기뻐하면서 순하고 내 열이 외순이잖아요. 그죠? 속 안으로 기뻐하면서 기뻐하면 밖에서는 따르는 거. 또 강중이 응하야. 강중은 뭐예요? 이게 이제 이효와 오효를 갖고 말하는 거죠. 강중. 그 양이면서 중도를 지키는 구이효. 강중이 거기에 유구효가 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후 개덕 개체로 개의 선을, 개의 좋은 점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대형 이정, 아니, 대형 이정은 원형 이정을 이렇게 풀이한 거죠. 크게 형통하되 정, 정도로서 하니 천지도야라. 그것은 하늘도다. 침은 점란이, 침자는 점차 점자로 풀이하는 거죠. 그러니 이 양이 장어하이 점진야라. 두 양효가 장어하, 맨 밑바닥부터 성장을 하는데 점차점차 성장해서 진보에 나가는 거다.
하열 상구는 아래는 깊을 하태 상구는 아래는 태궤고 위에는 금궤는 화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기쁨이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근데 기쁜 것도 왜 즐거울 낙자하고 기쁠 열자하고 주여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이 기쁠 열자는 기쁨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우리 희열을 느낀다는 것은 속마음으로부터 즐거움이 나오는 거고 식도락 그러잖아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즐거움을 주는 건 낙이니까 여기는 내면이 열이란 말이죠. 속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화열이 그 화열한 데에 밖에서는 또 순응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강득중도인 강득중도라는 것은 구이효를 말하는 거죠. 양이면서 그 양이효가 구이효가 중도를 얻어서 유응조라 저의 순응에 오는 유고효의 도움을 받는지라 시능태형이 득정하야 이래서 이 때문에 크게 형통하면서 득정 정도를 얻을 수 있어서 합천지도 아니 하늘의 도에 합치가 되니 강정의 화수는 강이 강하면서 굳고 그러면서 화순하는 것은 하늘의 도다야죠. 하늘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아무도 하늘을 이길 사람이 없잖아요. 화육지공이 소위 불식자는 모든 삼라만상의 물체를 변화시키고 길러주는 그 공로는 소위 불식, 그 공이 그치지 않는 소위는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소위는 강정화순이니 강하면서 정도로 화하면서 순하기 때문이다. 2차 이민 임사 임천하에 낙불대형이 득정되라. 이러한 덕,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으로 임인 사람들 앞에 임하고 일 앞에 다가서며 천하에 나설 때에 낙불대형 크게 형통하면서 정도를 발음을 얻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야지. 그러니까 강정화순 이 네 글자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사람을 임하라는 거지. 강정화순 태위열하니 이 택괴는 기쁨이 되니 열대하여라. 기뻐하는 것은 곧 그게 화한 거지요. 화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화하다는 화자를 택괴가 있어요. 뒤에 보면 쾌는 택천쾌예요. 그러니까 위가 택이고 밑에가 하늘이에요. 그 괴의 그 단전에 말하기를 쾌이화라 했어요. 아주 큰쾌하게 일을 처리하면서도 화하다 이렇게 풀이해놨다 이거죠. 그럴 때 이 열이 기뻐할 열자가 화할 화자로 쓰인 용례를 드러낸 거예요. 다음 강장지시아야 강한 양효가 선이 성장하는 때를 당해서 우유차선구로 또 거기다가 이러한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여차라 그 점이 이와 같더라 해야죠. 지우 8월 유흉은 8월 달에 이르러서 흉함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소불구야라 그 자라나던 양이 사라져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라 해야죠. 세상은 음즉이 변하는 거니까 임은 이양이 생하니 임괴는 두 양효가 도달았으니 양방점성지식으로 양효가 바야흐로 점차 성대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성인께서 경계를 하시기를 양수 방장이나 양이 비록 바야흐로 막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연이나 지우 8월 하양 8월 달에 이르러서는 소위 흉이라 하니 사라져서 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계를 하셨으니 8월은 미 양생지 8월이라
8월이라는 것은 양이 생긴 지 8개월 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음시생어 복하니, 아, 양시생어 복하니, 양효가 복괴에서부터 비로소 생겨나니, 자, 복, 지도니, 복괴로부터 돈괴에 이르기까지. 거기 이제 이 복괴부터 돈괴까지라는 것은 위에다 한번 그려볼 수 있지요? 1양이 시생하는 거, 2양이 시생, 3양이 시생 쭉 해가지고, 2음이 시생하는 데까지 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천산 돈괴가 되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8개월이 걸리니, 자, 건자로 지 건냐라. 이건 또, 자축, 인노, 진사오미, 이걸로 따져서, 건, 자월로부터 2월까지가 8개월이 되는 거죠. 이 음장이 양소이라. 그렇게 되면은, 이 음효가, 두 음효가 성장해서 양이 사라지는 때가 된다. 이거죠. 고로운, 그래서 소불괴라. 사라져서 오래 가지 못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제 음양지기 언지, 즉, 음양의 기로서, 기운에 있는 것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소장이 여순환한, 사라지는 것과 자라나는 것이 순환하는 듯 하니, 불가역에 바뀔 수 없는 대이치. 그렇지만, 이 인사언지 하면, 인사로서 말을 한다면, 양이 군자요. 양은 군자가 되고, 음이 소인이니, 음은 소인배들이 되니, 방 군자도 장지시에 군자의 토가 막 성장하는 그 시점에 성인이 미지게 하여 성인께서 그 군자들을 위해서 경계해 주시기를, 사 지극즉 유 흉지리 우 비지하야. 그게 달하면 흉이 있게 되는 이치를 알게 알아서 우비지, 우지비지예요. 이 우자도 염려할 우, 걱정할 우, 준비할 우, 비자도 준비할 비,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우자는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재난을 경계하고 준비하도록 해서 상 부지여 만극즉 무흉야라. 항상 가득 찰 만자, 끝에 갈 극자, 그릇에 꽉 차고 가던 길이 끝까지 다가오는데 이르지 않게 한다면 무흉야라. 흉함이 없을 거다 하는 거예요. 언, 수, 천운지 당연이나 말하되 비록 천운의 당연한 거예요. 이치사 음양이 돌고 도는 것은 천운의 당연한 거지만 연이나 분자의 지 속에라. 사람이 그 천운이 당연한 대로 돌아간다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분자가 그 경계할 바를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257쪽 상화를 보시면, 그러면 이 임괴의 상은 어떤가요? 택상 유지지요. 네, 연못 위쪽에 땅이 있어. 이것이 임인데,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땅 위에서 연못을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연못이 땅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땅 위에서 연못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임이니, 분자 이하야, 분자가 이 택상 유리만은 그 유지하는 그 임괴를 이용할 때는, 교사 무궁하며 가르쳐, 남을 가르쳐, 오른쪽으로 가르치려는 그 생각이 끊임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런가 하면, 이거는 뭐냐면, 기쁠 열자에서 나온 거고, 택에서 나온 거고, 밑에, 용보민이 무강하나니라. 땅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잖아요. 모든 걸 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용보민, 백성들을 보호하고, 용납하려는 그런 것이 끊임없다. 이 임계를 공부할 때는 정말 내 가진 것 좋은 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쪽에, 그리고 남을 받아들이는 쪽에,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택지상 요지는 면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은 태간냐니 면못의 그 언덕백이에요. 그러니 수지제야. 거기는 물과 맞닥뜨린 자리잖아요. 불지상림 여한용이 무야 수지지직으로. 그러니까 사물이 서로 임하고 서로 마주대하고 함용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이 무약 수지제지. 그러니까 물이 땅에 있는 것과 같아요. 물과 땅이 만난 부분. 그죠? 파도가 치면 넘실넘실해도 땅이 그걸 받아줬다가 또 그렇다고 땅을 버리고 물이 떠나지 않잖아. 그게 이제 바닷가에서 느끼는 인괴의 모습이죠. 그러 택상유지 미림나라. 연못 위에 땅이 있는 것이 이미린다. 분자 관 친임지 상하면 분자가 친이 임의 상황을 살펴보면 교사 무응하니 가르치려는 생각이 끊임이 없으니 친미머 미네 친이 백성들한테 나설 적에 유 교도지 의사야라 가르치고 인도하려는 의사를 갖게 된다. 무궁은 지성부용냐라. 무궁이라는 것은 지극히 참되어서 싫어함이 없는 것. 이 역자는 싫어할 역자잖아요. 관 함용지상 즉 그 함용하는 상을 관찰해 볼 때는 유용보민지식이니 백성들을 보호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무강은 강대 무강냐라. 너무도 넓고 너무도 커서 이 강한이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논두렁 밭두렁처럼 이게 경계를 긋는 거잖아요. 그런 경계가 없다. 한없이 그렇다는 얘기죠. 함용이요 광대지의거로 함용이라는 그 두 글자가 넓을 광자 큰대자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귀 무궁 무강지이다. 거기서 무궁과 무강의 의미가 생긴다 해야죠. 지리모택은 땅이 연못에 임하는 것은 상임하. 아까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는 연못하고 땅하고 만난다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땅 위에서 연못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잡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포용하고 이끌어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발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상림하예요. 상림하야. 이자는 개 임하지사니, 그러니 여기 지리모택이라는 두 가지는 다 임하지사야. 아랫사람들 앞에 임하는 일이니. 교지 무궁자는 태예요. 가르치는데 끊임이 없이 하고 싶은 그것은 태에서 의미를 추출한 거고, 용지 무강자는 군에서 의미를 추출한 거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임궤의 내용과 임궤의 방향을 오늘 공부한 겁니다.